함께 지켜보시죠. 앞서 인도네시아 피오란티나 선수는 7.900점을 받았고요. 카자흐스탄의 알리아 아시모바 선수의 볼 연기 함께 하시죠. 회전 각도가 좀 부족했죠. 지금 보시다시피 볼을 두 손이 아니라 가슴까지 사용해서 잡았을 때는 네. 지금은 그 디알란도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. 네. 아, 약간의 실수가 있었어. 네. 카자흐스탄의 알리아 아시모바 선수의 볼 연기 함께 하셨습니다. 네, 아주 큰 실수는 없이 잘했습니다. 지금 팀 경기에서 우즈베키스탄이 1위를 달리고 있고요. 네. 한국과 카자흐스탄, 일본이 굉장히 각축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지금 오늘 일본 선수 미나가와 카오 선수가 좀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일본이 조금 오늘은 뒤진 것 같고요. 네. 하지만 내일 경기에서 또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오늘 경기로 뭐 판가름을 하기는 좀 이르지만 네. 예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카자흐스탄의 아시모바 선수 후프에서는 16.500점을 받았는데요. 네. 볼 점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볼에서도 16점? 네.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들이 지금 팀 경기에서 오늘 결과 2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. 네. 카자흐스탄이 아시안게임에서 팀 결승 3위를 차지했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때도 우즈베키스탄이 금메달을 획득했고요. 네. 우리나라 선수들이 은메달을 획득했고 36번 선수는 인도네시아의 네, 16.250점을 받았습니다.